멸종위기 종 2급인 회색조와 긴 꼬리 딱새, 붉은 해오라기에 이어 맹꽁이 서식지의 희귀종인 급순나무까지. 지난 10일부터 비자림로 확장 구간에서 이루어진 생태 정밀조사에서 발견된 희귀 동식물입니다. 문제는 2014년부터 1년 동안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선 이 희귀종들이 빠졌다는 겁니다. 당시 조사자들을 확인해봤습니다. 한 명은 식물보호기사이고 나머지 두 명은 각각 식물 전공 석사와 박사입니다.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식물 전문가잖아요. 예, 그렇지. 근데 이분들이 그 멸종위기종 조류나 양서류 파트까지 다 조사를 이분들이 하신 건 거예요. 그렇죠.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. 입지타당성 검토 부분입니다.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없고 각종 보호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는 없다고 명시됐습니다. 양서 파충류 조사는 더 황당합니다. 다양한 양서류와 파충류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현장 조사에서는 오히려 문헌보다 적은 수가 발견됐다고 쓰여 있습니다. 식물 전공자들이 참여한 식생조사표는 두 군데 지점의 조사 시간과 식생조사 결과가 똑같습니다. 종합평가에서는 도로 확장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결론 냈습니다. 문제가 많다고 보죠. 생물 쪽 담당자가 당연히 그 뭐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. 이에 대해 해당 평가 대행 기관은 방법과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조사자들이 식물 전공자들이지만 현장 경험이 많다고도 해명했습니다. KBS 뉴스 강인입니다.